2019년 메카청룡 부고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일반부 4강 경기 창룡스포츠파크 천연 4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승자가 이번 선수권대회 결승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4강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푸른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이 붉은색 유니폼의 보은상무입니다. 자, 갔습니다. 띄우면서 들어갑니다. 남궁예지가 포문을 엽니다. 선제골 전반전 7분에 기록하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화끈한 프리킥골이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정석적인 프리킥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수비벽을 살짝 넘기면서 왼쪽을 봤습니다. 지난 경기 이어서 이번 경기도 선발 출장하게 된 남궁예지 선수가 팀의 소중한 선제골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더욱더 흥미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진이 프리킥으로 올려줍니다. 머리에 맞춰 또 박스 안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슬이 울렸고 보은상무의 파울이었습니다. 안상미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주심이 바로 앞에서 지켜봤지만 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예리 선수와 부딪히게 되면서 안상미 선수가 넘어지는데요. 서인경의 볼. 자, 발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임팩트가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진 선수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공을 다이렉트로 네 패스를 지금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고난을 선수가 받기에는 조금 길게 갔습니다. 증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실점이 조금은 많습니다. 강채림 다시 치고 들어가면서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정설빈 왼발! 아하! 정확하게 맞진 못했습니다. 정설빈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이민아 선수가 내줬고 접기는 잘 접었는데 슈팅을 하기 전부터 넘어지면서 밸런스가 제대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지 키퍼가 잘 잡아냈고요.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그야말로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의 역사를 자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선수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 하지 골키퍼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1대1 기회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홍예지 선수의 긴 패스가 나오게 되면서 뒷공간에 이민아가 따라오게 됐고 하지 골키퍼가 나오게 됐는데 이민아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앞서서 남궁예지 선수 이 위치에서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이번에도 갑니다. 오! 굴절되면서 키퍼 잡았습니다. 자, 앞선 득점 장면에서는 왼쪽을 노렸지만 이번에는 허를 찔러서 오히려 오른쪽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웠는데요. 수비 맞고 굴절. 자, 위험하게 흐를 수 있었는데 하지 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반도영 올려줍니다. 헤러! 오! 김정미 키퍼 막았습니다. 머리에 제대로 맞췄는데요. 김민진 선수로 보이고 있는데 크로스 날카로웠고 머리까지 돌려놨는데요. 서인경 선수였군요. 서인경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축구 최강자 인천현대제철 역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팀의 전반전이 추가적인 공격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4강전 전반전 남궁예지 선수가 전반 7분 프리킥으로 득점을 넣게 되면서 인천현대제철 한 점차 리드를 안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장창이 들어오자마자 왼발 크로스. 자, 그리고 박스 안 애매하게 갔는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정설빈. 오늘 보은상무 선수들의 많은 견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슈팅 기회를 잡았고 날카롭게 때렸지만 하지 키퍼를 막고 나갔습니다. 차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냈는데요. 앞쪽으로 내줍니다. 최우정, 최우정 막혔습니다. 하지의 선방. 후반전 새롭게 최전방을 이끌고 있는 최우정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다이렉트 슈팅. 하지의 키퍼가 킥 올라갑니다. 뒤쪽 머리로 걸렸습니다. 상무는 승부를 봐야겠습니다. 올립니다. 뒤쪽으로 머리로 떨고 놓고 다시 한번 에러 살려놨는데요. 슈팅 옆으로 갔습니다. 팀은 한 차례 시계를 쳐다봤는데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 멀리 찼습니다. 자,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박스 안 올려줬는데요. 키퍼 펀치. 나오면서 처리했던 김정미 키퍼. 그리고 양 팀의 후반전까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결승전을 향한 마지막 승부. 결국은 남궁예지 선수의 초반의 프리킥 득점을